안녕하세요. 테커비스 김우현입니다. 11강 부품 배치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배치는 알티움은 2D 환경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3D 환경에서도 부품 배치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D와 3D에서 부품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하고의 연동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단에 있는 기본적인 부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이전에 저희가 드로잉했던 사각형의 보드 외곽선을 가지고 있는 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다가 부품을 드래그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로 움직이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저항을 하나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저항 근처에 가셔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로 기다리면 커서가 나타나고 이때 움직이게 되면 부품이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 그 위치에 부품이 고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기판 안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네, 배치가 완료된 거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그 회색 선들, 약간 갈색 비슷한 색깔이 나죠? 이 회색 선은 실제로 이제 그 연결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로도에서 도면을 그릴 때 와이어링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와이어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PCB 상태에서 각 부품의 핀과 어떤 부품의 핀이 연결되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다시 누르고 다른 저항을 이동을 했습니다. 연결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부품을 회전시킬 때는 스페이스바 키, 그냥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이렇게 부품이 90도로 회전이 됩니다. 90도로 회전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부품을 45도로 회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품을 더블 클릭. 그러면 속성 창이, 네, 프로퍼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도가 절대값 기준 현재 180도다라는 것이 알수 있죠. 이것을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 엔터. 0도와 180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90을 넣어보겠습니다. 90, 엔터. 90도는 차이가 보이죠? 45도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값을 기준으로 45도만큼 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3시 방향 기준으로 45도만큼의 각도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되는 각도는 항상 절대값으로 기준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절대값 0도는 항상 시계 3시 방향이 0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각도를 입력할 때 각도의 값은 1000분의 1도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40.123도라는 값도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옵션 프리퍼런스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축키 O를 누르고 P를 누르게 되면 이런 옵션 프리퍼런스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로테이션 스텝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로테이션 스텝이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회전되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제가 45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45도로 입력하고 저항을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45도씩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각도를 몇도 단위로 증분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도. 10도로 입력을 하게 되면 누르고 눌렀을 때 10도 간격으로 회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기본 값은 90. 네, 그다음에 이제 회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L키를 누르게 되면 부품이 뒤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L키를 누르면 탑으로 올라오죠. 자, L키와는 좀 틀리게 X키와 Y키가 있는데요. 회로도에서 X키나 Y키를 누르게 되면 부품이 상하 또는 좌우로 반전되게 됩니다. 회로도를 한번 띄우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부품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를 제가 한번 오른쪽으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냥 끄집어내면 와이어 배선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끄집어내게 되면 부품만 떨어져서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X키를 누르면 좌우
반전이 되고요. Y키를 누르면 상하 반전이 됩니다. 네, 확인하셨죠? 자, PCB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PCB에서 해당 부품을 선택하고 X키를 누르게 되면 좌우 반전이 되는데 이때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경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PCB 상태에서 좌우 반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레이어의 전환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L키를 사용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반전을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누르게 되면 단순하게 좌우 반전만 진행이 됩니다. 레이어는 변화 없이. 다시 X키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의 변화 없이 좌우만 반전되는 이런 형태. Y도 마찬가지입니다. L키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진정하게 부품이 탑면과 버튼면을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3D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3번을 누르고 숫자 3번 누르고 약간 뷰 시점을 이동한 다음에 확대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드래그입니다. 부품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L키를 누르게 되면 앞면에 있던 부품이지만 뒷면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L키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의 위치에다가 부품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들이 아래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멀리 퍼져 있어서 배치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부품을 전부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삭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품을 선택을 하시고 툴스 메뉴에 보시면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에 Arrange within Rectangle을 눌러주시고요. 사각형을 클릭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 내에 부품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렬을 시켜서 배치해주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배치를 할 겁니다. 부품 배치하는데 아무래도 회로도를 좀 보면서 배치하는 게좀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품을 배치하는데 회로도를 보고 배치하기 위해서 회로도를 왼쪽에 띄우고 PCB를 오른쪽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회로도, 오른쪽에 PCB가 지금 떠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회로도. 자, 회로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CPU부터 먼저 한번 배치를 해보죠. CPU를 클릭을 하면, 네, 오른쪽에서도 CPU가 같이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기 위해서 회로도를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회로도만 선택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의 부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품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품들만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아까 활용했던 명령, 네, 그렇죠. 바로 툴스의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Arrange within Rectangle. 이걸 이용해서 방금 셀렉션한 부품들을 여기에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것만 배치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전원 쪽 부품이 있습니다.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툴스에 주의하실 점은 지금 현재 액티브 다큐멘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회로도가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색깔이 변합니다. PCB가 선택이 됐을 때 역시 또 색깔이 변하죠. 네, 그래서 현재 PCB가 선택되어 있는지 회로도가 선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명령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로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툴스를 간다면 네, 아까 보셨던 그 명령이 안 보이죠? 반드시 PCB를 클릭해 주시고 툴스 명령에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Arrange within Rectangle 누르신 다음에 해당 부품들을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부품 배치를 활용하시면 회로도에 있는 부품과 PCB에 있는 부품을 좀더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CON1 커넥터 1이라는 부품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화면을 이동해서 그 부품을 찾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품을 좀더 쉽게 배치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무브 컴포넌트 명령이 되겠죠. 에디트 명령에 보시면 무브 컴포넌트 단축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 M을 누르게 되면 무브에 관련된
팝업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컴포넌트를 눌러줍니다. 컴포넌트를 누르고 빈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부품 참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 액션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점프 투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면 해당 위치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저는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옵션 무브 컴포넌트 투 커서 부품을 커서로 갖고 와라 라는 게 되겠죠. 오케이 누르면 커서로 해당 부품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 밖에 있는 부품도 회로도를 보시고 참조해서 아, 이 부품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해당 부품에 참조 번호만 입력해서 해당 부품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쪽에 U1이라는 CPU를 한번 가져다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M키를 누르고 컴포넌트 클릭 그리고 U1. 프로세서가 바로 끌려오죠. 클릭. 회로도가 한 장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회로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이처럼 도면 한 장만 보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품을 전체적으로 리스트업해서 목록을 보고 배치하는 게더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PCB 패널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PCB 다큐멘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패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PCB 패널을 눌러줍니다. PCB 패널이 보이게 되겠죠. PCB 패널에서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을 컨버 박스를 선택하시고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회로도가 분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창을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갖다 놨습니다. 결합이 됐죠, 창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창이 그 마우스 커서가 이동하는 거리가 좀 멀어져가지고 가깝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PCB 패널이 보이는데요. All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목록이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때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부품을 끌고 와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P1이라는 부품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P1이라는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한번 클릭을 했을 때그 위치로 화면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작업은 아니네요. 화면이 이동되면 안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상단에 보시면 해당 부품을 셀렉션할 것이냐 또는 줌 화면을 그쪽으로 이동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이외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셀렉션을 클리어해 주는 작업을 진행할 거냐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줌은 끄시고요. 그러면 선택을 하더라도 해당 위치로 화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P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품이 바로 달려오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뒷면으로 놓고 싶으면 L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당 부품을 플레이스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배치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프로퍼티스 패널을 띄우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지금 현재 그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바뀌죠. 약간 시간이 좀 딜레이가 걸립니다. 현재 올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꺼주고 컴포넌트만 활성화시켜서 부품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배선 작업을 할 때는 부품이 셀렉션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트랙만 선택하고 부품은 꺼주는 거죠. 그래서 트랙, 비아, 패드 이런 식으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 그 과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 오브젝트, 관련 오브젝트만 이렇게 셀렉션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올 오브젝트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놔야겠죠. 이번에는 부품을 배치할 때좀더 도움이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 메뉴에 보시면 워크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워크 가이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작업 그 기준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가이드 포인트를 놓을 수도 있고요. 버티컬 가이드, 호리존탈 가이드, 45도,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 저는 이 상태에서 호리존탈 가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호리존탈 가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점에 가이드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싶으면 그 가이드라인의 좌표 값을 입력하실 수 있겠죠? 점프 로케이션, JL을 눌러서 그 좌표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두번 누르시면 해당 위치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오브젝트 스냅을 가이드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C를 한번 눌러주죠. Shift C. Shift C 키를 눌러주면 모든 셀렉션이 클리어 됩니다. 셀렉션이 클리어 된 상태에서 Properties를 누르게 되면 현재 스냅 옵션이 보입니다. 스냅 옵션. 스냅 옵션이 지금 나와 있는데 스냅을 그리드에 스냅을 시켜라. 가이드에 스냅 시켜라. 오브젝트에 스냅 시켜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이드에 스냅 시키는 것을 활성화시킨 뒤에 프로퍼티 창은 닫아주고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 프로퍼티 창이 닫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G 키를 눌러서 그리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리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이때 현재 그리드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2.5로 되어 있습니다. 2.5. 2.5로 클릭을 하면 그리드 값이 부품을 움직여 보면 한칸한 칸의 움직임이 상당히 거칠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mm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한 칸, 그 다음 칸에 움직여야 될 거리가 이 지점인데, 그 라인에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원래 그리드 위로 올라타는 위치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위치가 스냅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부품을 배치할 때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부품을 일률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배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던 워크 가이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속성 프로퍼티에서 사용자가 그 가이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인데요. 현재 호리존탈 라인 하나만 가이드라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색상도 있고요. 선택하시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셔서 Yes 삭제하면 가이드라인은 언제라도 다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치하는 걸 보셨는데, 다시 한번 G키를 눌러서 그리드를 한 0.5mm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품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수평선이 잘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겠죠. 확대를 해서 배치하면 좋겠지만,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배치를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부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위에 있는 아이콘들 보이시죠? 아이콘들 중에서 요 아이콘, 요거를 누른 상태로 팝업 메뉴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탑 또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얼라이먼트 탑 또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평선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나오는데 거리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누른 상태로 보시면 등분 배치, 요게 되겠죠? Distributed Horizontally를 누르면, 네, 이렇게 좌우 거리가 일치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거리 증가, 거리 감소. 거리 증가를 누르면 좀 거리가 넓어지죠. 반대로 감소를 누르면 좀더 좁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품 배치를 할수 있고요. 또한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부품을 배치할 때 드래그로 배치를 하는데요. 움직이시죠? 현재 겹치면은 이렇게 오류 표시가 나옵니다. 겹친 경우. 이게 이제 그 R키를 눌렀을 때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에 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현재 보시면 풋프린트 배치 상태가 무빙 상태고요. 그 다음에 푸시 이그노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R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푸시 어보이드라고 나오죠. 푸시 어보이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부품이 마치 자석으로 밀쳐내듯이 갈수 있는 공간만 배치가 되고 그 위에 공간은 따라가지 않죠. 마우스 커서를 피해갑니다. 회피 기능입니다. 회피 기능. 배치가 좀더 수월하겠죠. 배치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배치가 좀더 쉽게 될수 있습니다. 거리를 일일이 다 재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이드 기능 말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상태에서 R키를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시입니다. 푸시는 좀더 재밌는 기능입니다. 부품을 밀어내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래로 들어가면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부품 배치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작업 시간을 좀더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분 배치 격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드가 0.5mm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을 드래그해서 배치할 때이 움직이는 한 칸의 거리가 0.5mm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격자를 사용자가 임의 격자로 다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격자에 대한 기능인데요. 그리드에 대한 기능입니다. 아까 그 프로퍼티 창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는 프로퍼티 창입니다. 바로 다큐멘트 프로퍼티가 되겠죠. 전체 문서에 대한 프로퍼티입니다. 이 프로퍼티 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이드 매니저가 아까 있었죠. 그 위에 보면 그리드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리드 매니저를 이용해서 그리드를 추가 또는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리드인 베이스 그리드는 삭제 불가능한 상태에 흐려져 있죠. 요거 말고 사용자가 추가적인 그리드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애드, 카티진 그리드, 데카르트 그리드죠. 직각 그리드입니다. 눌러주시고 뉴 카티진 그리드가 나오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납니다. 그리드의 이름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름 그대로 놔두고요. 단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메트릭. 요거는 뭐 인치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럼 임페리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치로 입력하실 수 있고, 메트릭으로 하면 밀리미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임페리얼. 로테이션 각도를 한 20도 정도 틀어볼 수도 있고요. 45도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45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45. 자, 그 다음에 닫혔는데 다시 더블 클릭해서 스텝스, 그 격자의 간격입니다. 간격을 15밀 단위 또는 10밀 단위. 격자의 간격은 10밀. 기준점이 나옵니다. 기준점은 0x0로 되어 있는데, Set Origin in PCB View 버튼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될 그리드 1분면, 그러면 기준점이 요 지점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 그리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드의 색깔을 사용자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미세 그리드, 거친 그리드. 미세 그리드의 색깔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거친 그리드의 색깔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네, 화면상에 지금 그리드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세팅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고, 소프트웨어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리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1번이면 항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게 되는데요. 이 그리드의 부품을 가져다 놓으면 그 위에서 해당 부품이 각도를 타고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그리드 배치를 그리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중에서는 또 원형 그리드도 있습니다. 하나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그리드를 이번에는 이제 원형 그리드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추가된 그리드 지우고요. Yes. Add 누르고 폴라 그리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폴라 그리드로 속성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기준점을 클릭한 다음에 요 지점에 배치를 해라. 그 다음에 각도가 나오죠.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배치를 하되,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의 안쪽 영역, 바깥쪽 영역, 그리고 앵귤러 스텝, 각도를 몇도 단위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 레디얼 스텝, 그 반경의 증분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래서 0.5mm 간격으로 증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폴라 그리드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폴라 그리드의 컴포넌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부품 배치를 하게 되면 부품이 폴라 그리드 위로 올라탈 때 각도가 자동적으로 현재 각도로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형의 어떤 부분 배치를 할때 지금처럼 이런 그리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더 쉽게 부품 배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